김동률입니다.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죠? 네,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저희들 찾아온 김현성 씨의 목소리로 문을 열었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정말 너무 오랜만이에요. 예. 몇 년 만이죠? 한 2년 정도 만에 뵙는 것 같아요. 예. 근데 오랜만에 봤는데 예전에는 김현성 씨가 이렇게 저를 보면은 형 뭐 이랬거든요.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아니 무슨 돈 달라는 그러니까. 사람도 아니고 형 아니, 이거 아니죠? 그랬어요. 형 그랬겠죠 제가. 아니요. 네. 형 아, 이런 그런 뭔가 약간 앵기는 동정심을 뭔가 유발하려는. 네. 그래서 오늘 딱 만났는데 형 왔어요? 아. 뭔가 이렇게 곡을 부탁하려 하거나 뭔가 이렇게 부탁하려 할 때 그럴 때 조금 그런 말투가 나오지 않았나. 부탁을 별로 할 거리가 없구나. 그건 아니고 내가 판, 그렇게 우선 판이 나왔잖아요. 예. 아 지금은 예. 당장 급하지가 제가 않으니까. 7집 준비하기 전에 그래. 그때 또 이게 당분간 이제 연락하지 마라. 예. 아 근데 정말 오랜만에 예. 그 김현성 씨의 새 목소리를 들으니까 참 반가워요. 머리로 마음을 누르죠라는 곡이 요즘에 예 타이틀곡 제목이 머리로 마음을 누르줍니다. 네 뮤직비디오도 참 예쁘더라고요. 예 제가 매니저분들의 간곡한 권유로 제가 출연하지 않았습니다. 예 간곡한 권유가 있어서 출연을 안 하는 거구나. 예. 저는 누구도 상상을 안 해요. 아, 네, 나올 거라 나올 거라는 거는. 아. 네. 참 오랜만에 앨범을 내셨는데 그 동안 그럼 뭐 했어요? 한 2년 동안? 뮤지컬도 하고요. 뭐 조그만한 공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OST도 부르고 뭐 뮤지컬이라고 하면 그 마리아 마리아. 예, 마리아 마리아라는 작품이에요. 예. 거기서 예수님의 역할을 맡았었죠. 예. 그 배우분들은 연극 무대를 한번 섰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참 많은 걸 배운다고 하시고 예. 또 가수들은 뮤지컬 무대 한번 쓰면 많은 걸 깨닫는다라고 하잖아요. 예, 예, 네. 그렇죠. 아마 이번에 새 앨범을 들으면 그 뮤지컬을 준비하고 공연했던 기간 동안에 현성 씨의 그 훌쩍 자란 아. 무언가의 내면의 음악성이 예, 예.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예. 이쯤에서 신곡 중에서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노래 들을까요? 예, 네. 머리로 마음을 누르죠. 들려드리겠습니다. 박수로 예. 청해드릴게요.